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유상급식 전환 둘째 날인 오늘도 등교를 거부하거나 솥단지 급식이 이어졌습니다. 하동상계 초등학교에 이어 묵계 초등학교 학생 67명 가운데 66명이 오늘과 내일 가정체험학습에 들어갔고 진주시 지수초등학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솥단지 급식을 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수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만나 학부모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비난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8명을 경상남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남도는 오늘 송영기 경남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명과 교사 4명 모두 8명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들이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5개 집회도 아닌 기자회견을 두고 경남도가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 시장과 군수가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았고 지원자가 당초 예상의 절반 정도인데다 일부 시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수시 접수로 바꿨습니다. 경상남도는 애초 접수 마감이 내일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한 데다 전입가구와 긴급위기 가정 등에서 추가 지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접수 기간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수혜 대상이 10만 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까지 3만 8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첫 대안학교인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은 오늘 경남교육청에서 급식도 교과 교육인 만큼 소중한 배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별적 무상급식을 받으려고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친구에게 너무나 큰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거리 행진을 한 데 이어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지분을 100%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지분 43.03% 주식을 주주들로부터 취득하는 대신 BNK금융지주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과 BNK금융지주의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약 0.6입니다. 지난해 경남은행 지분 56.97%를 확보한 BNK금융지주가 나머지 지분까지 100% 확보하면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가 되며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살인, 시신유기,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은 15살 허모양과 정모양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여중생은 남자 공범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아야 했고 남자 공범물이 합류할 때까지 이들을 구제할 사회적, 교육적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과 외래식물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